안녕하세요. 부천 여기저기 TV 박중현입니다.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50만 원 공급계획과 청약제도에 대해서 개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. 먼저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청년 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분양 50만 원 공급을 발표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11월 28일 공공주택 50만 원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먼저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가 30%, 생애 최초가 25%, 다자녀공이 10%, 노부모특공이 5%, 기간추천이 15%, 일반공급이 15%였었는데 이랬던 것이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나눔형의 25만 호, 전택형의 10만 호, 일반형의 15만 호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보면 먼저 나눔형은 시세 70% 이하로 분양을 하며 의무 거주 기간을 5년 동안 해야 되고 시세 차익은 70%를 보장을 합니다. 그리고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을 하고 일반형은 시세 80%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. 이중 나눔형은 청년으로 15%, 신혼부부 40%, 생애 최초 20%, 일반 공급 20%씩 공급을 하고, 선택형은 청년이 15%, 신혼부부 25%, 생애 최초는 20%, 그리고 다자녀, 노부모, 기간 추천은 기존과 동일하고, 일반 공급은 10%로 줄었습니다. 그리고 일반형은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10% 감소한 20%, 생애 최초는 20%, 다자녀, 노부모, 기간 추천은 기존과 동일하며 일반 공급은 기존의 15%에서 30% 증가를 시켰습니다. 특이한 것은 나눔형과 선택형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을 각각 15%씩 신설을 했고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서 일반형은 일반 공급 비율을 15%에서 30%로 확대를 했으며 일반 공급에서 추천제 도입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20%씩 추천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청년 특별 공급의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,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청년 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각각 15%씩 배정이 되어 있고 19세에서 39세 미혼으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며 소득 자산 요건은 1인 월 평균 140% 이하로 450만 원이고 순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해서 부모의 순자산은 9억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. 여기서 순자산은 부동산 가액 즉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에다가 자동차 가액과 금융자산 가액, 일반 자산 가액을 더한 후 부채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법은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%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%는 소득과 근로기간 등을 배점제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. 다음은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보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에 각각 40, 25, 20%를 공급을 하고 자격 요건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되겠으며 소득 자산 요건은 월 평균 소득 130%, 맞벌이는 140% 이하, 순자산은 3억 4천 이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되겠으며 100%는 621만 원, 110%는 683만 원, 120%는 745만 원, 130%는 807만 원, 140%는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. 입주자 선정 방식은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우선 30%를 공급하고 자녀 물량 70%는 미성년 자녀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서 배점제로 공급을 합니다.
다음은 생애 최초 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에 각각 25, 20, 20%씩 공급을 하고 자격 요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여야 됩니다. 소득 자산 요건은 월 평균 소득 130%, 순자산은 3억 4천 이하여야 되고 입주자 선정 방식은 월 평균 소득 100% 이하인 경우에 70%를 우선 공급하고 자녀 물량 30%는 월 평균 소득 130% 이하인 경우에 공급을 합니다. 다음은 다자녀 특공은 선택형과 일반형에 각각 10%씩 공급을 하는데 자격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되고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. 소득 자산 요건은 월 평균 소득 120%, 순자산 3억 4천 이하여야 되고 입주 선정은 미성년 자녀 수, 무주택 기간, 청약 통장 가액 기간 등을 배점제로 해서 100% 공급을 합니다. 다음은 노부모 특공은 선택형과 일반형에 각각 5%씩 공급을 하고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3년 이상을 부양한 경우에 가능하며 월평균 소득은 120% 이하, 순자산은 3억 4천 이하여야 되며 순차제 100%로 공급을 합니다. 일반 공급은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에 각각 20, 10, 30%씩 공급을 하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 100% 이하, 순자산 3억 4천 이하여야 되며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 면적과 무관하게 소득과 자산 기준 적용하며 물량의 20%는 추첨제로 공급을 합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조기 공급 내용을 보면 22년 하반기에 나눔형과 일반 분양형 3,125호, 2023년 상반기에 3,646호, 2023년 하반기에 3,784호, 합계 1,555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